신살론으로 봤을 때, 알았죠? 신살로 봤을 때도 이놈은 망신이고요. 12 운승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그죠? 병화다 말이야. 이 사화가 천간에 뜨면 병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병화는 어디 있어요? 이 뱀이라는 옷을, 뭐가요? 경금이 이리 입고 있단 말이에요. 경금이 이렇게. 입고 있던 옷인데, 이 뱀이 옷을 갈기갈기 어떻습니까? 찢어버리니까. 이 뱀이는 병든단 말이에요. 병든단 말이에요. 알았죠? 질병이 온다. 질병이 왔다는 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침대 베드에 누워야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암만 강하더라도, 록격이라도, 여기에 록지에 있던 뱀이가, 그렇죠? 바로 원숭이 신자를 봄과 동시에 요 속에 있던 경금이 여기에 튀 나가니까, 알았죠? 니 잘 걸릴 때 옷을 다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신은 항상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금이 숭해지는 수로 가버린다, 이 말이야. 저때도 했죠, 보세요. 무일주가, 그죠? 경과 신을 갖다가 달고 앞에 사가 없으면, 알았죠? 이게 바로 합록격이다 말이야. 을은 어떻습니까? 경과 합해지고, 산은 어떻습니까? 그죠? 경금을, 그죠? 여기서 녹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름하여 합록격이다, 이랍니다. 합록격. 알았죠? 그러니까 사주팔자 여러분, 무일주가 경신 이렇게 일이격으로, 그죠? 식신이 와 있더라도, 알았죠? 요거는 여러분, 굉장히 합록격으로 봐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뱀사가 있으면 이거 합록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망신될 때, 알았죠? 사유축의 궤도는 같이 가거든요.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것도 알아줘야 됩니다. 사유축의 망신은, 알았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신자진에 있단 말이야. 신자진에. 알았죠? 다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이 어떻습니까? 이걸 봐도 그렇고, 자가, 그렇죠? 축이 어떻습니까? 그죠? 이렇게 봐야 되죠. 상이 뛰니까. 축이 자를 봐도 망신. 알았죠? 사가 진을 봐도 망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공식이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이거 녹격에 어떻습니까? 의미가 이게 있다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그야말로 뱀이가 있던 이 자리는, 그죠? 용두다 말이에요. 용두. 알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용대가리였는데, 알았죠? 이게 여러분, 뱀이로서 용두로 치란 말이에요. 알았죠? 용두가 결국가가 어떻습니까? 꼬리 내린다, 이 말이야. 아이, 그렇죠? 뱀이에 어떻습니까? 그죠? 이 뱀사자 맞습니까? 이게? 예? 예? 독자, 뱀사 맞아요? 용두 사미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아이,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주는 여러분, 초판에는 불질러가지고 막 잘 달립니다. 인생 후반부에 어떻소? 완전히 헬렐레 됐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병이 뭐요? 쇠, 병지. 그리고 망신살. 그렇죠? 이건 뭐요? 그죠? 사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사와 병화는 어떻습니까? 가을을 보면, 알았죠? 이 가을을 보면 죽는 곳이다 말이에요. 죽는 곳. 알았죠? 죽는 곳이다 말이에요. 사화는 서산에서 해가 진다 말이에요. 서산에서 해지고요. 알았죠? 해지고요. 이걸 잘 알아두세요. 이걸 용신을 뭘로 찾든지 간에 녹격이 지어만은 병격돼 간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그지? 죽소서 개준다. 이런 말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글녹격이 용신이 신강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절녹격이 이렇게, 글녹격이 여러분, 신강할 때도 있고, 그렇죠? 신약할 때도 있단 말이야. 신약한 경우에 뭐를요? 그렇죠? 비급이 많으면, 알았죠? 비급을 용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 인수가 그대로 있으면, 알았죠? 인수가 이리 있으면, 인수를 용으로 쓰라,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참 드물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신약하고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그 밑뿌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록은 록인데, 그죠? 록은 록인데, 주변에 막 전부 이렇게 막 이미 자를 봐서, 아, 어떻습니까? 해를 봐서 녹객인데 전부 뭐 인오 수리와붙다 이거 그죠? 전부 이 불바다 다 됐붙다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걸 모를려 그죠? 이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이 무일주가 알았죠? 이 오가 있는데 알았죠? 여기 전부 해자축이 다 들어붙단 말이야.
그러면 이 록을 그대로 물어요. 그죠? 록격으로 쓰란 말이야. 에이? 그래, 이게 인성 아닙니까? 그죠? 록인데, 글로 용, 어떻습니까? 인수격이 된다. 에이? 아시겠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일주가 있는데, 오를 쓰는데 전부가 신유술로 되었다. 알았죠? 에이? 신유술은 전부 다가 뭡니까? 이게. 그렇죠? 불꽃이가 녹아서 죽는 것들이죠. 그죠? 사화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기 여러분 식상이 너무 태가 돼가지고 헬렐레 하니까 바로 요, 어떻습니까? 그죠? 자체가 어떻습니까? 글록. 알았죠? 글록. 록을 쓰는데 용으로 뭐를요? 그렇죠? 인수격이다, 이 말이야. 이 인수를 뭐로 쓴다 말입니까? 격으로 쓰라 말이에요. 그 요 말 따라가면 돼요. 글록, 용, 인수격이 된다. 그 저런 경우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록격이 이제 신강했을 경우. 그렇죠? 몸이 이렇게 여러분 아주 강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알았죠? 그때는 여러분 뭐요? 제도 써도 좋고. 그렇죠? 관을 써도 좋고. 그렇죠? 식상을 써도 좋다. 이 말이야. 이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목, 관왕지에 있다라는 사람은 절대 몸이 튼튼하거든요. 이 관과 왕에 있다라는 이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말이요. 이게 여러분, 관지하고 알았죠? 왕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만은 철두철미한 놈이에요. 철두철미. 알았죠? 철두철미. 그리고 완전한 성인이다 말이야. 그리고 어른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왕지에 있는 양인급, 노광지에 있다는, 이게 녹이죠. 이건 즉, 다시 말해서, 녹을 이루는 것입니다. 녹일 때, 어떻습니까? 녹지와 왕지는, 이건 그야말로 능수능란, 능수능란. 알았죠? 능수능란이다. 이게 여러분, 초급의, 그죠? 초급의 검사라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 20, 30년 해면 부장검사다. 부장검사. 부장검사이자, 어떻습니까? 능구리처럼 능수능란하니까 이 사람은 철두철미하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법무관계의 간직을 가졌단 말이야. 근데 격이 파격되었죠. 그죠? 형과 형살로 이 사람이 법원체에 있더라도 이거는 그죠? 수원으로 갔다가 그죠? 부산으로 갔다가 그죠? 울산으로 갔다가 광주지법으로 갔다가 알았죠? 이 자체가 역마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렇더라도 여러분 녹지에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일 스타일은 어떻느냐 하면 철두철미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이 관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단 말이야. 자, 성인이 됐다라는 반열에 오른 사람은 뭐냐? 그렇죠? 엄마의 뭐가지요? 어머니의 뭐가 필요하지 않다? 예? 어머니의? 그죠? 젖꼭지가 필요하지 않다. 젖꼭지가. 예? 어머니의 젖꼭지가 필요 없으니까 첫째 어떻습니까? 여자를 능수능란하게. 두 번째, 그죠? 관직을, 그죠? 능수능란하게 다룬다. 그리고 필설과 어떻습니까? 교육에 관계되는 식상도 얼마든지, 글짓기, 그죠? 식신이 이게 문창기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 잘할 수 있고, 재물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관직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게, 이게 관지에 있는 록격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제 용신으로 정하는데, 관 식상이 없으면 알았죠? 관이나 식상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 사막국으로 돼가지고 진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여러분 뭐, 곡징, 유나, 그죠? 자, 이렇게 을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강한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을 해묘미가 있단 말이야. 을 해, 그죠? 묘미,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록지단 말이야. 그죠? 록으로 객을 갖췄는데, 이게 합세에 붙단 말이야. 합세에 붙단 말이야. 그죠? 이게 합세군으로 와가지고, 알았죠? 합세군의 등장으로 이놈이 뭐가 되겠습니까? 곡직인숙객이든. 곡직인숙객. 알았죠? 곡직인숙객이 돼 붙단 말이야. 곡직인수라는 것은 전부 뭡니까? 나무가 있는데 전부 다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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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대꾼 게 이 곡직인수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교육. 그렇죠? 이거는 철저히 교육, 종교, 철학 이런 거죠. 근데 요거는 녹격으로서, 그죠? 의료, 그쵸? 의약,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방금도 말했죠, 그죠? 토끼, 묘와 당류자와 개술자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의약 계열 가본다, 이 말이야. 미용 계열 가본다, 이 말이야. 이런데 양인까지 달면 뭡니까? 그거는 외술, 수술, 집도의가 된다. 외과 수술. 요렇게 되면 여러분, 미인 마누라에, 알았죠? 여기 이 마누라죠, 그죠? 마누라. 이 마누라의 어떻습니까? 변색이 없단 말이야. 에이? 전부 딸려가지고, 그죠? 목으로만 놀라다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죠? 의학 고시 준비하고 이러던 이 미끄럼 되던 이 여자는, 그죠? 목기로 빠지가 희생을 당한 바 있는 그런 여자일 수 있다, 이거예요. 에이? 자, 그 다음에 염상격에 한번 봅시다. 만약에 병일주가 저렇게 됐을 때 록을 띈단 말이야. 병일주가 이렇게 록지를 띌 수도 있겠죠. 보십시다. 병이 이리 왔는데 이렇게 록을 띠가지고, 그지? 뭡니까? 그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내다가 또 뭐 술을 하나 더 할까요? 이렇게. 갑일주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안 맞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주팔자는 자꾸 이 재성이 변해서, 알았죠? 재성이 변해서 뭐가 자꾸 돼버립니까? 그렇죠? 원래는 편제로서 좋은데, 이 돈이 불이 돼서 도망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인의 운이 오든지, 오의 운이 오게 되면은, 자꾸 여기 빨리 가가지고 이놈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이놈을 이쪽으로 다, 두 개 다 끌어갔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동료와 동업을 내가 돈 좀 만질라 뭐 이렇게 벌이가 할라 하면 어떻습니까? 이 돈이 안 되고 뭐가 돼 본다고요? 알았죠? 식상이 되고 누설돼 돈이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이거는 뭡니까? 전부가 뭐가 돼 보죠? 그죠? 불바다니까 이거를 염상격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 염상격으로 봐도 얘는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뭡니까? 그죠? 석유화학. 알았죠? 석유화하, 그죠? 열처리, 이런 거, 하여 본다, 이런 거. 그렇죠? 염상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화공약품, 그렇죠? 화공약품. 화공약품. 그러니까 4, 5, 5의 어떻습니까? 불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언론 방송. 알았죠? 그렇죠? 대민 업무. 알았죠? 대민 업무. 다 된단 말이야. 요렇게 봐줄 수도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무토가 그죠? 무토가 여러분 뭐가 될 때요? 그렇죠? 일이 돼도 되고 여러분 병일주가 그죠? 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거의 염상격입니다. 왜냐? 이 자체가 전부 딸리가지고 전부 불바다단 말이야. 전부 불이죠. 그죠? 이런 경우, 아, 갑이 아니고 병으로 봐줘야 되겠네요. 내가 잠깐 착각했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볼 때도 여러분, 전부 어떻습니까? 이 자체는 인성으로 보이지만은, 이거는 염상격으로 봐라 말이야. 염상격으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무토가 어때요? 그죠? 무진, 무진, 무진을 깔았다. 그죠? 이렇게. 이 무토 일주 여자, 이거는, 그죠? 거의 뭐로 봐집니까? 이거는. 개강살이죠. 역시 개강이죠. 그죠? 화개거든요. 알았죠? 그 이전에 돈 따마였는데는 도 같은 여자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가세격이다. 가세격. 그 토로만 점철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진토는 뭡니까? 주로 사람이 여러분 버터리 이게 사업가상입니다. 사업가상. 그리고 골동품을 다루는데. 알았죠? 골동품을 다루는데 능수능란하고 상이 두꺼비 상이 두꺼비 알았죠? 두꺼비 상이 많다. 전형적인 여러분 재고를 그죠? 탁 담고 여기 미 같은 게 있으면 더 그렇게 했죠. 그죠? 술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술은 자꾸 여러분 오면 저기 이제 무술이 되면 알았죠? 무오에 인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자꾸 뭐가 됩니까? 이 술은 알았죠? 이건 자꾸 여러분 딸리 가가지고 그죠?
이 사람의 인성이 뭐로 바뀌어 버립니까? 그죠? 불로 자꾸 바뀌어 버립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게 갑이다 합시다. 갑이라 하더라도 이놈은 자꾸 보면 어떠소? 아, 이게 분명히 내 돈인데, 알았죠? 이 옷을 합국이 돼가지고 돈이 흑이 자꾸 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까? 화생토해야 되는데 토기가 화기로 자꾸 전몰되어 버린다. 알았죠? 이런 사주에 만약 이게 아니더라도, 그죠? 갑인 일주인데, 알았죠? 이리 되면은 오마 오기 마오면, 알았죠? 자꾸 이 돈이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식신으로 자꾸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이제 무토가 섭토라야 공을 이룬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러면 술토가 오면 이거는 완전히 독이 된단 말이야. 에이? 알았죠? 이거는 바짝 말란 땅이 된다. 에이? 듬성듬성 안이 비어 있단 말이야. 에이? 그래,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새 병지를 지날 때 이미 어떻습니까? 그죠? 세지와 아따죠? 병지, 그죠? 사지, 묘지가 있죠, 그죠? 이럴 때 만약에 미다이라면 어때요? 그죠? 이미 사화는 알았죠? 그 껍질만 어떻습니까? 그죠? 속은 이미 골뱅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은. 알았죠? 이 미운에서 뱀사는 속은 어떻습니까? 사오미에서 이 뱀이가 어떻습니까? 아마 그대로 올랐다가, 알았죠? 오를 대로 올랐다가 이미 이렇게 딱 떨어지겠네, 떨어지겠네. 그 여기 딱 오면 외부에 어떻습니까? 영향력은 아직 있지만 스틸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비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속은 비어지가지고 이미 신운에 오면 어떻습니까? 사는 어떻습니까? 변모되어 뿐단 말이야. 이게 서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아직 열기는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나 속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골뱅 든단 말이야. 알았죠? 유에 오면 이미 골뱅 들어가, 그죠? 침대에 완전히 헬렐레하고 누웠단 말이야. 죽기 일보 직전에 완전히 갇혀, 그죠? 그러니까 뱀사는 어떻습니까? 유에 어떻습니까? 서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뱀사를 관직으로 쓰는 경일주나 신일주나 어때요? 그죠? 다규자가 왔을 때만 만약에 외부에 일이 있다면 빨리 거두는 게 맞단 말이야. 이게 깡정이 돼본단 말이야. 이거는 뭐예요? 그죠? 이건 습토죠. 물기가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뭡니까? 조토단 말이야, 조토. 가을의 살기 때문에 속은 어떻습니까? 듬성듬성 비어있단 말이야. 이거는 습토단 말이야. 딱 그 장마비에, 그죠? 장마비에 어떻습니까? 물씨를 딱 담고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술은 자꾸 바뀌어서 화국으로 날아갈 조짐을 한단 말이야. 에이? 알았죠? 이 백약이 무효니까 이 좋지 않단 말이야. 무일주야. 알았죠? 이 무술일 열자는 뭐 어떻습니까? 무술일 열자는 남편을 잡아먹어 본다. 이 말이야. 에이? 이게 바로 뭡니까? 을과 기야. 그죠? 사화의 무덤차 아닙니까? 그죠? 엄마 잡아먹는 년? 그렇죠? 말 안 듣습니다. 무술일주. 그 다음에 뭐요? 그렇죠? 에이? 고모 잡아먹는 년? 이 년은 돈 들어가면 안 나와, 알았죠? 월급 재산 들어가면 안 나온다 말이다. 에이? 그 다음에 뭐요? 남편 잡아먹는 년?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소. 이 기가 똑같은 거죠. 동기야요, 동기. 그죠? 그래, 형제 자매를 꼼짝 못 하게 한 거야. 무술일주 여자는 진짜 기백이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봅시다. 이 조토되어 있는 이 토는 자꾸 화국으로 바뀐다 봐요. 요 진토는 왜 여기, 거기 사흑가가 되고 골동품을 다루고, 진용자라는 것은 뭡니까? 겉은 화려하고, 골동품이다 말이야. 만물상이다 말이야. 만가지의 물상이다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항상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다 말이야. 겉은 화려한데 속은 지저분하다 말이야. 지저분하다 말이야. 아시겠죠? 진을 상나로 쓰는 놈아 말 잘합니다. 알았죠? 정일주의 개새끼 이것들. 특히 정일주의 마다는 말 잘합니다. 난 좀 돈 안 갚는다니까 전부 빌려놓고. 이 개자식들 그런 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룡을 상관없이 놓으면 분명히 아가 한 입에 두 말합니다. 알았죠? 어이?